탐험하며 정상적인 샤코 유저 코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리안들이 악마 서프 샤코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맞아도 돼. 왜냐? 마방을 두 개를 들고 왔기 때문에. 나는 너한테 안 아파. 어? 뭐야 방금? 새끼 뭐야? 순간 이동한 거 같아. 이 녀석아. 어, 짐만 때리네. 야, 나도 좀 때려줘. 서로 개무시하네. 아, 맞을만해. 야, 천천히 하지. 예스. 예스. 서로 서퍼끼리 그냥 원딜만 보고 있는데. 때려봐. 어, 야, 맞을만 하다, 야. 만화가 많이 부족하면은 요거부터 뽑는데, 책 3장 들고 가는 게 라인전은 더 세서, 만화 관리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할만하거든요. 어, 야, 맞을만한데? 이건 좀 아프다. 안녕하시오. 어, 네. 네. 오소이. 오소이. 오소이, 오소이! 누가, 누가, 누구? 어식 없다. 오소이. 오소이. 오소이 새끼야, 오소이 새끼야. 야, 뒤질래? 뒤지고 싶냐? 뒤지고 싶냐고, 야. 아! 설계지요. 설계지요. 오, 잘 피하는데. 어, 이건 못 피했는데. 아니, 왜 다 피해놓고 그걸 못 피하는데. 어, 여기 있었구나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보자. 어디 보자. 근데 베인 상대면은 일단 감정이입이 되긴 해. 여기로 안 가니? 아. 러브타랑 야. 뭐야, 박스. 야, 너 박스 받고 죽겠다, 야. 아, 정말로. 이걸 또 속고 싶네. 아! 아! 안 돼. 자, 여기. 이것도 성리야. 이거 두 개만 있어도 진짜 도티딜로 잡을 수 있거든. 한타하기 전에 피 좀 빼놓는 거 은근히 좋아요. 은신에서 공을 뿌려놓기 때문에. 아, 이 빌드는 한타가 개꿀인데. 견뎌놔야겠다. 아. 어, 벽을 못 넘는 사람도 있나? 어, 벽을 못 넘는 사람도 있나? 아, 나 아프다. 잡아주세요. 그렇지. 조금 무리하셨죠?
아이고 속았다 야. 아 이게 리안들이 빌드가 이게 문제야. 야 이거 1200원 언제 모아. 한번 킵해서 가야 돼. 이게 좀 단점이에요. 잡으면 제가 그래서 이게 제가 밤수 빌드나 제국 빌드를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재료템이랑 완제템이 가격이 좀 그나마 저렴한 편이거든요. 1200원 모아서 가는 게 조금 상황에 따라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. 괜시리 기분만 나쁘네. 빨리 잡았네. 어우 버틴다. 탐켄치가 그래도 버틴다. 아니네. 켄치가 볼트일 줄 알았는데. 아 진짜 저거 날먹 킴밖에 안해. 저거 엄마랑 진짜 부족한 거 같아. 저거 와봐. 저거 와씨 켐이네. 와, 야, 피 차는 거 봐. 에바 아니냐? 안 죽는데? 아, 야, 불 켜는 거 너무 아프다. 잘한다. 잘 가고. 큰 거지요? 와, 이 새끼 뭐야. 블루를 소화시키고 있었네. 안 먹듯이 좀 마세요. 안 돼요. 어, 아트록스 궁뱀. 어, 예시 궁뱀. 뒤에 아 살짝 애매하게 터졌다. 그래도 터졌고요. 좋아요. 광역딜 이거 광역딜만 묻혀도 이거 리안들이 효과 제대로 묻혀서 조금 아슬아슬했다. 이거 뽑읍시다. 이 빌드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궁극기를 최대한 많이 맞춰야 돼요. 그래야 이 효율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. 3인궁 4인궁 맞춘다? 그러면은 진짜 한타 질 수가 없습니다. 궁극기 터지는 데미지가 이 빌드가 제일 세. 오, 쉣. 아, 저 너무 기분이 나빠, 저거. 자, 미리 뿌려놓고. 오케이, 또 잡았고. 들어오는 거 봐줄게요. 잡아주고. 아, 한번 사입시다. 잡았네. 굿, 굿. 내가 좀 무리하게 들어왔죠? 아 딜량 1위? 오 어떻게 했는데 이거. 이걸 딜량 1위 하네. 딜을 많이 넣은 것 같진 않지만 사실은 박스가 열심히 딜을 하고 있었다는 거. 아무튼 오늘의 샤코는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. 뽑아.